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메타 교실 트레이드마크로 메타버스 교실이 아니라 메타 교실, 교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실 안에서 다른 교실과도, 교실 안에서 온라인 수업과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메타 교실에 대한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화면에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본 것처럼 이 교실은 지금 전자칠판이 있는 교실입니다. 전자칠판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선생님이 전자칠판과 학생이 있는 데서, 혹은 프로젝터와 그 수업이 있는 데서 이 지금 여러분 보는 화면이 옆에 나오고, 그 옆에는 줌으로 나와서 비대면과 대면이 교실 안에 같이 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는 그 장면이 선생님 맞다, 칠판 맞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의 화면을 온라인 보는 학생들도 그렇게 보게 된다.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는 사실 전자칠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자칠판인데, 이 전자칠판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화면에서 만약에 전자칠판 쪽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전자칠판에 가서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펜을 이렇게 뭐 노란색을 한다면, 이 교실에서 꼭 그린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린이 없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그냥 하시기만 하면 그 수업은 자동으로 알아서 비대면 학생에게도, 옆 교실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또 그 교실에 있는 학생도 이쪽에도 보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화면 안에서, 이쪽 화면 안에 보이는 이쪽에는 그 비대면 학생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쪽 화면에 비대면 학생이 학생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비대면 학생, 또 선생님 온라인 수업, 선생님, 이것이 다 보이는 다양한 것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것을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이 보는 교실을 메타교실, 대면 학생, 비대면 같이 있는 교실, 그리고 그렇게 두 곳으로 다 강의를 하는 장치,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한다면, 이 선생님 앞에는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여기 있고, 그 앞에는 일반적인 교실이 있는 겁니다. 전자칠판이든 프로젝터가 있으면 그 옆에 옆 교실, 또 그 옆에 선생님이 지금 나가는 장면을 선생님 보면서 아 저렇게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게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여지고, 프로젝터나 혹은 전자칠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자칠판 있죠. 이 전자칠판에 선생님이 하는 수업,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선생님이 있는 교실이 온라인상에 가게 된다. 학생들은 교실에 왔을 때 선생님이 있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텐션이 되는데, 비대면 학생들이 왔을 때 선생님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실에 가면 옆에 계시니까 그 느낌, 체온을 느끼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장면으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교실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그 프로젝터는, 프로젝터의 칠판은 이 선생님이 쓰는 이 전자교탁, 다림의 전자교탁, 새로운 전자교탁이 되면 다 이 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나가고 여기에는 프로젝터로 연결이 되든 전자칠판으로 연결하면 그 수업이 지금처럼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자칠판 아이보드라고 하고, 전자교탁 스튜디오가 온라인 방송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 되는 방식을 해서 언제나 아주 깨끗한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만들어지도록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선생님 하는 교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선생님은 이제 그린이 있으면 뭐 더 좋은 거죠. 그린이 있는 이 선생님 수업,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이걸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시더라도 전자칠판이 여기 있지만 이쪽에 나오는 그 화면은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옆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항상 학생들도 교실에 선생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에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멋진 수업을 또 그렇게 강의한 것은 적어도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의 강의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허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게 특허를 지금 이제 내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아이보드라는 전자칠판, 여기에 있는 이 전자칠판은 이름은 이제 뭐 보드가 이제 칠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드, 아이스튜디오와 같이 있는 전자칠판. 지금 쓰시는 전자칠판도 약간의 수정을 하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전자칠판과 아이스튜디오를 같이 써서,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노트북에 넣어도 되고 또 여러분 그 다림에 새로 나오는 전자교탁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의실에 강의하는 새로운 장치가 되고 하이브리드 교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그 학생들이 교실 안에 보이니까 교실 안에 오면 다른 교실, 줌 학생이 같이 보이는 걸 저희들은 이런 방식의 수업하는 교실을 메타교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 강의는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쓰든 칠판을 쓰든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셀프 모드다.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다. 여기 학생이 없어도 선생님 수업하는 거죠. 비대면 학생하고 녹화도 하고 뭐 다 될 수가 있는 셀프 모드가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그냥 그런 거 다 뭐 모르고 그냥 수업할 거야 하면 이제 어느 학생이나 보조자가 이렇게 약간 도와주면 더 멋지게 아무래도 보조자가 있으면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칠판에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저 화면에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보조자가 있다면은 그 다른 장면. 지금 이것은 그 아이스 400의 메뉴가 여기 나오는 거죠. 또 거기다 뭐 파워포인트도 직접 킬 수가 있습니다. 전자칠판 쓰지 않고도. 만약에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 킨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이런 파워포인트가 돼서 이때는 전자칠판이 아니라 선생님 직접 여기다가 다음 장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전자칠판 시대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거죠. 이 뭐 수천 년 동안 칠판이 없다가 200년 전에 칠판을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무크, 2006년에 이제 그 iTunes U나 유튜브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iTunes U는 조금 더 일찍 됐죠. 그렇게 되면서 무크라는 게 나오고 동영상 강의를 보다가 드디어 바야흐로 아이스튜디오가 이제 2018년부터 온라인 수업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선생님들이 모든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실에서도 수업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런 강의가 된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줌이나 화상회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방송국을 여러분 교실, 데스크탑에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프터 코로나에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클래스, 클래스룸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이렇게 자막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넣으면 이것은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자막이 동시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막까지도 편집 없이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그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정말 여러분에게 온라인 수업, 이제 수업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 문 닫아놓은 교실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까지 또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여기서 이제 수업으로 가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로 그 메타 교실 아까 있는 전자칠판의 그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위칭 여러 가지 기능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다림의 로고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작동자가 도와줬을 때는 더 다양한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편집 없이 정말 KBS, MBC에서 하는 것 같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이제 새로운 강의 시대를 위한 다림의 그 강의는 이 파워포인트 장면처럼 여기서 클릭만 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이용하는 수업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므로써 앞으로 교실에서도 스튜디오처럼 할 수 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자막까지도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내용 감사드립니다.